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, 오늘 일단 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복습 위주로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초를 다지기 위한 어휘들을 늘려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 하면서 밝혀진 거지만 동명사 부분 다뤄야 됐었고 관계대명사는 전에 왓절과 대절을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서 가면 되는 부분이었고 왓절에서 이제 대절로 세분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다 보니까 투부정사 조금 다뤄줄 필요가 있구나 왜냐면 하고자 하는 문장들에 투부정사가 끼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발견한 부분은 뭐뭐 하지마 라는 두낫뭐 동사 센텐스 이걸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뭐뭐 해 라는 어 스터디 라고 말하면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두 낫과 뭐뭐 해이 부분에 대한 문장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줬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뛰어 라는 문장이 있고 집에서 뛰지 마 라는 문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어, 모르는 단어들을 이제 언제나와 같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줬고요.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장들 집어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? 네, 맞아요. what sentence를 전에 이렇게 했었어요. 네가 먹는 것, 너가, 너가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단편적인 정보들을 what sentence로 만들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. 어, 내가 원하는 것. 은한 개의 사과이다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전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랑 쓰는 것 조금 해봤고 두 동사랑 쓰는 것도 여기다가 조금 시켜봤는데 아직 뭐 아주 편하게 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. 근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기특합니다.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. 투부정사의 대표적인 이제 부사적용법쪽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있죠. 나는 영어를 배운다라는 기본 문장이 있으면은,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뒤에다가 투부정사만 넣어서 to use 사용하기 위해, 그 다음 집에 왔는데 왜 왔는지, 점심을 먹기 위해, 내지는 또, 요 위에 몇 개가 더 있었는데, 바로 보이진 않네요, 어딘지. 어쨌건 간에 투부정사 문장도 몇개 넣어줬으니까, 지금 현재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숙제 굉장히 중요해요. 다행히도 잘해주고 있고.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이제, 어, 이런, 우리나라 문장들 특징이 서술이 앞에 오고 주된 문장은 뒤에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 있죠 아까 어떤 문장이었더라 친구 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되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어딨지? 지금 찾으니까 찾아지지가 않네요 이거를 예를 들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음... 그래요.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갔다면은, 나는 학교에 갔다가 먼저 보여야 돼요.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먼저 보이거든요. 왜냐면 그게 어차피 가장 처음에 와야 될 부분이니까, 내 아이는 아직까지, I study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네. 그런 부분이 지금 문장 전체에 걸쳐서 다 나타나고 있었는데, 그 부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, 어, 뭔가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우기보다, 지금 기초적인 것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요. 이번 주 숙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.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풀리기를 어좀 설계를 해 봅니다. 캔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